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남자친구 선물 뭘 줘야 할까요? 아니 확실히 이거를 이 컨텐츠가 여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, 남자들도 여자 선물을 뭘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. 왜냐면 이거는 여자를 할 필요 없어요. 모르니까,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. 오빠들이 받았을 때 제일 감동받았다 싶었던 선물은 뭐가 있어요? 남자들이 근데 어떤 실용적인 물건을 받아서 좋아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떤 정성이나 사랑이 엿보이는 그런 걸 더 좋아하지 않나요? 편지, 예를 들어서 도시락! 전 이런 거 받으면 진짜 기분 좋던데요, 되게.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이만큼 투자한 거잖아. 저는 선물 받는 걸 일단 별로 안 좋아해요. 좋은 것들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, 그것도 물론 기분이 좋고 나한테 필요하면서도 비싼 거니까 좋은데, 그거보다 약간 제가 한번 이런 걸 받은 적 있어요. 노트 한 권을 나 몰래 매일매일 편지를 쓴 거야. 아니면 여자친구가 이걸 유난히 감동받더라 했던 감동받았던 선물. 정절서를 하나 풀어드리면, 버스를 타는데 얘는 그 전에 타고 나는 그 다음에 타는, 아침에 둘 다 연세처럼 지각을 했어요. 8시 반까지인데 8시 50분 차에 둘 다 딱 타더라고요. 얘는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빨간색 꽃다발이 이따만한 거예요. 제가 따더라고. 너무 웃긴 거 하나요? 하루 종일 웃었어 나. 그 얘기를 듣고. 로맨티스트. 지각해서 아침 조회 다 하고 있는데 꽃다발 들고 그 복도를 싹 걸으면서 복도를 1번부터 4번까지 딱 걸었죠. 저는 옆에서 가만히 안 있죠. 또 이제 광고하거든요. 아! 정재! 그러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선물했을 때 1번 깜짝 선물, 예를 들면 성인용품, 아니면 뭐 섹시한 이벤트 이런 류의 깜짝 선물 더 들어야 돼요? 자 정답 마련할 것 같아요. 몰라요? 두 번째, 여자친구가 직접 만든 케이크, 도시락, 뭐 손편지 아까 말했던 거. 세 번째, 평소 진짜 갖고 싶었는데 못 샀던 거. 네 번째, 실용적인 거. 5번, 그냥 다짜고짜 비싼 거. 정답 말해도 돼요 이제? 정답 말할게요. 아 그러면 우리 1번은 삭제하고 오케이, 보너스 맞았다. 선물로 가는 느낌. 오케이 하나 둘 셋 1번. 사람 정성이 중요하죠. 막말로 이유가 있는데, 사고 싶었던 거를 받는 거는 미안할 것 같아요 뭔가. 그쵸 네. 엄청 고민해. 뭐 평소에 뭐 먹고 싶었는지 그 행동 유심히 지켜보고 취향을 고려해서 예쁘게 해서 골라왔는데 미안한 반응이 오히려 짜증날 것 같아. 이런 애들 선물 주기가 제일 어렵지. 그러니까 얘 말은 어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그냥 마음이 가득한 선물인 게 좋지, 물질적으로 그런 거는 괜찮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. 맞네요.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면 최악의 선물 뭘까요? 아이 근데 호불호 갈릴 것 같아요. 전 꽃. 저도 약간 전 꽃이 별로 모르겠어요. 모든 남자분들을 그렇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데요. 왜냐면 실용적이지도 않은데 정성도 잘 모르겠어 약간. 맞아. 이런 느낌? 일단 꽃은 내가 안 이뻐해. 지나가다 꽃을 봐도 안 이뻐. 남녀의 차이가 너무 큰가 봐요. 왜 좋아해요? 꽃이 있으면 내 기분이 달라. 그래, 너가 이쁘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 꽃을 보면. 꽃을 보면 이쁘다는 생각을 하고 향기가 좋다는 생각을. 그러니까 나는 꽃을 보면 아 이거 또 마르면 또 쓰레기 되고 어디다 치우고 어디다 버려야 되지 약간 이 생각부터 들어. 나는 예쁜 쓰레기 느낌? 아니야 예쁜 쓰레기. 안 예쁜 쓰레기. 그냥 쓰레기. 그냥 풀. 풀떼기. 그것도 그렇고 조금 전 금액이 엄청 비싼 선물도 별로인 거 같아요. 부담스러. 왜냐면 나중에 내가 이만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 거고. 그러니까 얘가 비싸다는 얘기가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선물을 주는 경우 상대가. 다음 상황극. 꽃을 줬다. 너무 비싼 선물을 줬다. 최악의 선물을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한 대처법. 대처 상황극. 오빠 우리 기념일 축하해. 어? 뭐야? 꽃 샀어. 헐! 이거 양배추 꽃이야? 맞지? 응. 아 맞아. 나 이거 진짜 좋아해. 나 엄청 예뻐갖고 그때 길 가다가 와 저 나중에 너 보면 선물해줘야 되겠다 생각한 거거든. 아 진짜? 어, 향기 너무 좋아. 와 진짜 너무 감동이야. 오빠 근데 이렇게 오바해? 아 나 진짜 너무 좋았어. 지금 눈물 날라 그래 진짜. 와 나 진짜 여자한테 태어나서 꽃선물 처음 받아봐. 오빠 그럼 걔 맨날 인증샷 찍어서 보내줘? 잘 키우는 거? 꽃은 근데 금방 지고. 아니 이게 오빠가 최대한 잘 이렇게. 아 당연하지. 이거 내 방 침대에다가 이렇게 꽃꽂이 해갖고 이렇게 꽂아놓을 거야. 아, 그래. 볼 때마다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. 알겠지? 고마워. 나도 나중에 꽃선물 해줄게. 여자친구 갔어. 엄마 꽃 좋아하지? 엄마 이거 어디서 왔어? 엄마 이번에 또 요즘 힘들게 일하니까 내가 선물 사는 거지. 고마워. 꽃꽂이 한다면 나한테 인증샷 보내. 오빠의 사진 안 보내? 아 맞다 해놓고 나 진짜 맨날 보고 있는데 사진 보낸다는 걸 까먹었다. 맨날 옆에 누구 자는데 잠깐 기다려봐. 응. 엄마! 꽃꽂이! 빨리! 오빠 일할 때 쓰라고 나 가방 하나 샀어. 뭐야? 오메 구씨? 오메 좋아라. 오메 좋은 겨. 오메
몸에 좋은 겨. 마음에 들어? 몸에 찰떡궁합인 겨. 비싼데 실용적이기까지. 몸에 좋아. 아 편지까지. 아 좋아. 오빠 우리 기념일 선물. 어 이게 뭐야? 꽃. 이쁘지? 얼마야? 이렇게 한 다발이 5만 원이었나? 환불은 언제까지 된대? 꽃이 뭔 환불이야. 아 진짜? 마음에 안 들어? 아 아니 좋은데 이게 좀 근데 쓸 데가 없잖아. 내가 오빠 때문에 용인에서 양재 꽃시장까지 직접 골랐는데 왜 그런 말을 해. 됐어 줘. 나 갈래. 우리 그걸로 더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잖아. 됐어 이미 산 걸 뭐 어떡해. 나 그리고 오빠랑 데이트할 기분 아니야. 잘 가. 어? 개쓰레기. 오빠! 오빠 맥북 여기다 넣어서 다녀. 노트북? 응. 뭐야 구찌 비싼 브랜드 아니야? 아니야 별로 안 비싸. 근데 얼만데? 200만 원. 200만 원? 이거면 맥북 하나 더 샀지. 근데 나한테 이런 거 비싼 거 보면 나는 좋은 게 나는 좋은 오메 오메 찰떡궁합. 선물은 중요한 게 받는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를 고려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고 주는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주느냐를 생각해서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. 이런 말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비싼 선물보다는 그냥 너가 같이 있는 게 훨씬 좋으니까 나중에 이런 비싼 거에 돈 쓰지 말고 차라리 더 맛있는 걸 먹자. 추억을 남기자. 맞아,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. 이건 팩트입니다. 피디님들이 생일 축하해줘서 뭐 해줬어요 하고 뭐 이렇게 꽃 들고 나와서 대가리 이거 쓰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올리고 굉장히 싫어요. 아 오빠 생일 다행이다. 너 생일 때 하려고 했는데 안 해. 다행이다. 그런 얘기는 아니고. 그래서 내 생일 11월 12일이고 선물 안 받고 싶다면서. 아니 그냥 이렇게 말만 한 거야. 아니, 나 진짜 싫어. 진짜. 아 진짜로 주소는 여기 띄워놨습니다. 아 진짜로. 아 진짜 장난. 아 진짜 장난이고. 네. 주소는 지워주지 마세요. 이렇게. 장난이고. 아 장난. 주소는 지우지 말아요. 주소는. 왜냐면 혹시나 그래도 주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.